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이제 결혼한 지갓 1년 된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그 남자와 함께한 지 천일을 맞아 그에게 깜짝 이벤트로 속마음 버스를 신청한 게 인연이 되어 이렇게 목소리로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참 좋습니다. 같이 감정이입을 하고 또내 일처럼 고민을 하다 보면 친구의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 저까지 마음이 너무 즐거워집니다. 그저 신청자의 이름 석자만을 알고 속마음 버스의 사연을 읽지만, 신청자가 사연을 쓸 때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것은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텔레비전 속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감동이 있습니다. 속마음 버스를 탔을 때 마법의 모래시계로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버스에 내려서는 지금처럼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으며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 저에게 속마음 버스는 참 행복한 의미입니다.